스타크래프트 게임의 캐리어, 여행용 가방 캐리어, 실베기 브랜드인 캐리어 등 다들 살면서 캐리어라는 말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할 분은 위대한 발명가 캐리어 윌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업적은 바로 에어컨을 만든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에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준 분이고 이미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찬양받을 만한 분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분의 진짜 업적은 이러한 단순한 관점을 넘어 인류의 생존에까지 기여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의 생존에 있어서 적당한 온도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너무 추워도 살 수가 없고 반대로 너무 더워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우 섭씨 40도의 습한 환경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즉각 체온을 낮춰주지 않으면 열사병으로 사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생산적인 측면에 있어서 쾌적한 온도의 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직장에 출근을 하고 공장을 가동하는 일도 온도가 3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의 효율은 극도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대 문명의 정수를 알 수 있는 컴퓨터도 적당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장치와 데이터 센터는 열에 매우 민감한데 온도를 낮춰주는 에어컨 장치가 없으면 많은 고장이 발생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어컨의 발명이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 점점 알려지고 있는데 에어컨이란 것이 보급되기 전에는 열대지방이 대도시로 발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온대지방을 포함해 그나마 남방으로 추위를 극복할 수 있는 한대지방까지만 대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이후 에어컨이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중남미 지방의 폭발적인 성장과 열대지방인 싱가포르도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칸유 싱가포르 초대 총리는 에어컨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싱가포르도 없었을 것이다 라며 에어컨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라고 그를 평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발명한 최초의 에어컨은 190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미 현대 에어컨의 4가지 구성 요소인 온도와 습도의 제어, 공기의 정화 순환을 모두 갖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난방기구에 비해 에어컨은 사치품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도시 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인류의 생존 가능한 지역을 압도적으로 넓혀준 에어컨도 보일러처럼 필수품으로 여기는 것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